충성. 귀신 꾼 것도? 내꾼 것도? 요즘에 인기 있는 귀신 꿈꿨어요? 라고 한번 해보셨으면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자, 오늘은요, 바질 치킨 파스타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되게 간편하게 먹는 거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이걸 일단은 삶거나 렌즈에 넣을 때 이런 식으로 야채나 위에는 이렇게 면을 걸르고요. 이 밑에는 이렇게 소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조리한 다음에 엎어. 이렇게. 네, 끝까지 엎어서. 되게 편하죠? 간단하게 먹기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에 거를 다 이렇게 놓고요. 네, 저거를 이 소스에다가 이렇게 버무리는 거죠. 이렇게 버무려서. 이렇게 호박도 들어갔고요. 바질 많이 들어갔고요. 닭고기 이렇게 덩어리째로 들어갔고요. 이렇게 해서, 벌써 냄새가 이렇게 해서 섞어서 네, 이렇게 먹는 거예요. 네, 요거는 바질 치킨 파스타고요. 되게 양도 실하고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먹기 좋게끔 해놓은 거 한번 제가 구입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제 요거는 디저트로서 딸기 스토베리랑 그다음에 체리 들어간 거고요. 요거 저도 올여름 들어서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청도복숭아, 미국 청도복숭아 단지 안 단지 한번 먹어보도록 거고요. 자, 여러분도 오늘 처음 보실 수도 있고, 저도 처음이에요, 솔직하게. 자, 이게 하미레몬이라고요. 일단 색깔은 이런 식으로 되게 크죠? 레몬이에요. 메론, 죄송합니다. 자, 메론인데요. 일단 요거는 모든 사이즈를 떠나서 5kg 이상 돼야지만, 네, 하미 메론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원산지는 중국. 네, 조금 컨닝 좀 한번 해볼게요. 중국 신장의 하미시가 원산지라고 합니다. 네, 요거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되게 한국에서도 조금 구입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비싸요. 여기서도 가격이 좀 나가죠? 그래서 요거 한번 어떤 맛인지 먹어볼 거고, 요거는 당도가 되게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맛은 레몬, 그러니까 참외랑 메론의 중간 맛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저트는 요거예요. 티라미슈. 되게 간편하게, 오늘은 되게 간편해요.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간편하거든요. 네, 티라미슈라는 거는요. 커피랑 카카오하고, 그 다음에 치즈 중에 마스카르포네라는 치즈를 들어가서 같이 섞은 이탈리아 디저트예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빵은 요 생크림에다 같이 먹을 거고요. 오늘 음료수, 소개할 게참 많죠? 자, 요거 먹어볼게요. 아리조나에서 나오는 거고요. 아리조나 유명한 거 아시죠? 네, 여기서 레모네이드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잠깐 따서. 자, 아침부터 해가, 색깔 봐. 참, 미국 분들은, 네, 레모네이드 참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상큼해. 이렇게 해서. 맛있다. 이거를 그냥 그릇에다가 예쁘게 먹을게요. 칼로리는, 네. 좀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어우, 이게 딱 좋아. 양은 혼자 먹기. 이거는 이제 치킨도 이렇게 실하게 들어갔고요. 미국 음식은 웬만한 고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고기도 두껍대. 맛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왜? 많이 먹고 싶은데. 하미멜론이요? 하미멜론? 여기서 제가 샀을 때 8,900원. 한국은 좀더 비쌀 거예요. 네.
그럼 이거 디저트 맛이 참 궁금해요. 이게 바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느끼한 맛은 하나도 없네요. 이거요? 요거는 5,500원. 이거는 망으로 해서 한 6개 들어가고 4,000원. 맛이 상큼하다. 맛있다, 이거. 레모네이드 밑에 연분으로 빨간 주황색으로 위드 망고네요. 네, 여기. 이게 망고랑 레모네이드하고 같이 섞은 거? 어쩐지 뭔가 틀렸어. 그래서 맛있나? 망고 향도 나네요. 그러고 보니까. 상큼해요, 음료수가. 호박도 많이 들어가고, 간만에 호박 먹네요. 단것장. 이거는 숟가락으로 한번 맛을 볼게요. 와우, 오, 보기만 해도 이제 이 카카오 가루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갔답니다. 요거, 네, 한 번만 더. 티라미슈. 파투라슈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주얼은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층층별로 이렇게 잘돼 있어요. 이렇게. 자, 드세요. 와, 맛있다. 이건 2,300원. 2,300원인데, 오. 이렇게 한입한입 먹어도 이렇게 형태가 무너지진 않아. 예쁘게 층층별로. 맛있는데요? 맛있다. 이탈리아 디저트라서 그런지 더 맛있게 맛있다고 생각하는 느낌은 뭐지? 이걸 막 디저트를 먹는 건제 방법이니까. 숟가락을 놓을 수가 없어. 아주 달고요. 아주 고소한 맛도 나고요. 카카오 맛도 나고요. 커피 맛도 나고요. 맛있다. 여기 말고 이쪽에는 이제 벨벳 레드 케이크도 있고요. 밑에 또빵좀 많이 좀 사다 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거를 이렇게 큰 사이즈 하나에 980원 정도예요. 비싸진 않고요. 생크림 저 좋아해서 생크림. 자, 식사 안 하시고 계시죠? 손님 드세요.
근데 쫄쫄하네.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이 티라미수가 맛있으니까, 요, 평상시에 먹었던 그빵 맛보다 조금 빵 맛이 떨어지려고 하네요. 앞에 게 너무 강했어. 100점 만점에 만점. 요거는 그냥 원래 빵 맛이었는데 앞에 게 너무 강하고 맛있으니까 조금 떨어지려면 그 느낌 아시죠? 샐러드 있어요. 이거랑 에키 샐러드. 짜자잔. 넣을게요. 이거는 여행자. 엄마 손파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됐고요. 뭐 어디를 잘라도 이렇게 잼이 쉐이크하게 들어갔어요. 이건 체리. 체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엄마 손파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진한 원액처럼 체리가 많이 잘 들어가 있어요. 속에는. 맛있어. 달아요. 이게 강해서 이 딸기 도넛은 조금 그랬는데 이거는 또이 체리가 강해서 그런지 굳이 이렇게 생크림을 안 찍어 먹어도 될것 같은데 조금만 이렇게 찍어서 맛있어요 여러분들. 달달한 게 맛있다. 여러 장으로 만든 거. 이렇게 종이짝처럼 얇죠. 커피에 다 먹으면 진짜 죽이거든요. 진짜 딱 어울릴 것 같아. 커피랑. 아니면 녹차 라떼 이런 거. 취향이니까. 손에 많이 묻네요. 요즘에 뭐 드세요? 냉면 많이 드시나요? 잠시 후에 하미 메론 먹어볼게요. 색깔도 이쁘다. 한입 먹기 좋게, 한입 사이즈로 먹기 참 좋게. 너무 큰 거는 좀 그래서. 솔직하게 앞에 요 도넛이라든지 이 빵이 너무 이렇게 달고 진해서 그런지 이 과일 독특한 그 단맛은 조금 잃었어요. 그냥 맨 입에 먹었을 때 느끼게 되는데 워낙 이 여기 게 너무 강한 거지. 그래서 솔직하게 지금 이 맛은 있는데 이게 달다 안 달다는 앞에 게 너무 강했어. 앞에 분들이 너무 강해서 조금. 근데 시진 않다는 점 맛있어요. 네, 미국에서 처음 먹는 청도 복숭아 맛있어.